나무판 앞 뒷면에 1511종, 6802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을 빼곡하게 새겨놓은 81258장의 기록물,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알려진 세계 기록 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입니다. 자, 고려대장경은요, 13세기에 고려 왕조가 제작한 불교 경전이고요, 재경판은요, 고려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해인사에서 제작한 추가본, 추가본을 말합니다.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,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. 아,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, 다음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 첫째, 당대 최고의 인쇄 기술과 간행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. 아, 각각의 판목에 통일된 서체로 하나하나 아름답게 새겨진 글씨에서 이 제작된 후 7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완전한 판본을 찍을 수 있는 내구성. 야, 이것만 봐도 13세기 당시에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 중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아시아 여러 곳에서 이 불교 경전이 전해져 왔지만요,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진 이 원본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장경이 거의 유일합니다. 이런 이유로 당시 주변국이요, 고려대장경의 이 판본과 목판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. 사본과 함께요, 목판 판각 기법하고 기술, 그리고 이 종이와 먹 등의 제조 기술도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와 문명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죠. 마지막으로요,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, 오늘날에도 판본을 찍어낼 수 있을 만큼, 오, 도대체 이게 몇백 년이 흘렀는데, 그죠?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아, 15세기에 건립된 해인사 장경판전이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.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은요,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입니다. 건물의 배치, 창의 위치와 크기, 통풍,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, 실내 온도와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배열된 판가 등 정말 탁월한 과학성으로요, 대장경판이 오늘날까지 변경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왔습니다. 자,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, 아, 정말 이 지나간 과거의 유산이 아니고요,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심시는 역사 그 자체 문화입니다.